안녕하십니까. 에너지홀릭스의 김영문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그동안 제가 미뤄놨던 숙제 같은 일을 오늘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희 에너지홀릭스 애청자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셀렉티브 포토소몰라이시스라고 하는 이론을 언젠가 제가 한번 꼭 다루겠다라고 했는데 한참 동안 미루다가 이제야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고 피부 영역에서 하는 레이저 시술의 근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젊은 의사 선생님 두 분을 초대를 해서요. 제가 다 진행할 수는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는 1800년도 후반입니다. 맥스웰이라는 선생님께서 전자기파에 관한 이론 정립을 네 가지 공식을 통해서 했습니다. 맥스웰 방정식 네 번째 방정식을 보시면 전자기파의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같다라는 걸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1800년도 후반에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이다라는 것을 물리학하는 사람들이 공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빛의 이중성 중에 파동 형태, 빛의 근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도 후반 막스 플랑크 선생님이 빛의 에너지가 퀀타이즈 되어 있다, 양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동안의 뉴턴 역학에서 말하는 에너지는 띄엄띄엄 있지 않고 에너지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론이 있었는데 그것에 반기를 들게 되는 역사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흑체 복사 연구에서 비롯된 플랑크 선생님의 에너지의 퀀타이제이션, 그것이 바로 양자역학 시대를 시작하는 신호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00년대 전반에 이제 닐스 보어랄지 이런 분들이 원자 모형의 전자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시작을 하고요. 슈레딩거 선생님,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자의 위치를 우리가 특정하게 되면 에너지를 계산할 수 없고 에너지를 특정하게 되면 위치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이상한 이론이기도 했는데요. 슈레딩거는 파동방정식으로 수학적으로 전자의 움직임을 표현을 했고요. 하이젠베르크는 행렬역학을 통해서 빛의 그리고 전자의 움직임을 기술하였습니다. 양자역학의 이론이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는 1930년도를 지나서 그로부터 30년 후에 1960년대에 양자역학의 집대성인 레이저가 처음에 세상에 나오면서 양자역학이 거짓이 아니고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짧은 30년의 기간 동안 굉장히 집약적으로 양자역학이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1960년도부터 레이저 시술이 전 분야에서 시작이 되면서 그로부터 약 20년 후 1980년도부터는 의학에서도 레이저 시술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룰 셀렉티브 포토소몰라이시스 이론을 만드신 락샌더슨 선생님 논문들도 그 시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두 명의 젊은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 그래서 락샌더슨 선생님의 초기 논문으로부터 이 이론의 끝까지 나와 있는 논문들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셀렉티브 포토소몰라이시스에 반대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까지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셀렉티브 포토소몰라이시스 이론이 나온 그 옛날 그 시절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어떤 의미의 논문이었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의사 선생님들 모셔가지고 셀렉티브 포토소몰라이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 왼편에 선생님은 권용 선생님이시라고 메이린 일산점 부원장님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제 오른편 선생님은 허두보 원장님이시라고 역시 메이린 일산점 부원장님으로 계신데요. 아무튼 오늘 이 두 선생님, 젊은 의사 선생님 시각으로 셀렉티브 포토소몰라이시스를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메이린 허두보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인 이 셀렉티브 포토썰멀라이시스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셀렉티브 포토썰멀라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록스 앤더슨이라는 분이 만드신 개념인데 현재도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분입니다. 하버드 의대 출신이고요. 셀렉티브 포토썰멀라이시스 SPT라고 부르는 이 개념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개념 나오기 전에는 파라미터 저희가 설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이지 않고 경험적인 거에 의존을 했다고 하면은 구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에서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념이 나온 지가 자그마치 40년이 됐는데 현재까지도 저희가 쓰는 이제 레이저 치료의 근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개념
개념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것도 있어서 이제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개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T 핵심만 한 가지 딱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은 SPT 같은 경우에는 목표 조직만을 타겟팅한다가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조직들을 손상 입히지 않고 타겟을 한다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T 개념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고 이 논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데요. 이 SPT가 나오던 어떤 시절에는 소녀 보이시나요? 이 소녀의 얼굴에 이 검은 것들이 다 스카입니다. 스카. 흑백사진은 정확히 보이지 않지만 넓게 얼굴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포토와인 스테인이라는 질환을 갖고 있던 소녀인데 아르곤 레이저를 통해서 당시에 치료를 했고 이렇게 큰 스카가 남는 부작용을 경험을 했어야 됐습니다. 아르곤 레이저의 값들을 보면은 488나노에 100ms를 쓰고 있는 레이저인데 현재 저희가 쓴다면 결과가 예측이 가능했겠죠. 이런 스카링이 많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환자들을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낸 논문입니다. 결국 이제 목표는 이겁니다. 미니마이즈 데미지. 주변의 조직에 데미지를 최대한 입히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파장과 어떤 듀레이션을 설정을 해야 되냐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논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셀렉티브하게 데미지를 입힌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당시까지는 사실 SPT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개념이 나오기 전에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한 힌트는 바로 이 록스 앤더슨의 이전 논문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전 논문에서 아르곤 레이저랑 다이 레이저를 통해서 레이저를 조사한 다음에 조사 결과를 조직학적으로 표현한 그림 도식도입니다. 보면은 아르곤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표피 전체가 지금 손상이 되어 있고 다이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분만 손상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아 내가 어떤 파장과 듀레이션을 잘 설정을 하면 셀렉티브하게 데미지를 입힐 수 있겠다라고 힌트를 얻었습니다. 우선 다이 레이저인 577나노미터 레이저를 록스 앤더슨은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정의 이유를 밝히게 되는데요. 우선은 타겟 크로모퍼. 저희가 타겟팅하고자 하는 색소에 에너지를 쐈을 때 그 에너지 흡수가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논문의 목표는 혈관인데 혈관을 타겟팅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친구가 바로 멜라닌입니다. 멜라닌. 그래서 이 멜라닌에 대한 흡수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파장을 선택하자 이 두 가지를 보고 설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설정 결과가 과연 옳았을까도 탐구를 하게 되는데 흔하게 알려져 있는 웨이브랭스에 따른 익스티션 코이피션시 그러니까 흑강도를 이제 보는 건데 원래 사용했던 아르곤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입니다. 488나노미터고 이제 보게 되면은 옥시헤모글로빈에 대한 흑강도가 높지도 않고 멜라닌과의 흑강도 차이도 사실은 많이 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록스 앤더슨이 사용 577나노미터 같은 역인데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파장입니다. 옥시헤모글로빈에 대해서 피크 흑강도를 가진 파장이죠. 이제 멜라닌과의 차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고 488나노미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흑강도가 굉장히 높지만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파장이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록스 앤더슨은 이제 앞으로 이제 논문을 보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독특한 게 이런 모든 과정을 익스페리멘탈하게 실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모두 다 증명을 해냅니다. 에너지 감쇄 모델의 거리에 따른 투과를 공식이 다음과 같은데 이 공식에서 이 A값이 흡수 계수인데 저희가 어떤 이제 크로모퍼를 쓸지를 알면은 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AX값이 만약에 1이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1 빼기 0.1에서 0.9가 되죠. 그래서 에너지의 90%가 흡수됐다는 말이 되므로 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레이저가 예상이 가능하면은 이 X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흥미진진하죠. X가 민 패스 랭스인데 혈관의 크기를 이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X는 이제 민 패스 랭스 레이저가 투과하는 평균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혈관의 직경을 얘기를 합니다. 포토와인 스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직경이 50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이 해당 직경을 타겟팅을 하는 거를 이제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 값을 다 계산을 해서 이제 도식화한 표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50 마이크로미터를 딱 나타내는 게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가 AX값이 0.3이어야 되고 50% 정도 이제 흡수를 하는 파장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 파장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소르벳 밴드라 부르는 428나노미터 파장 같은 경우에는 모두 흡수가 되는 AX1값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음처럼 아주 작은 혈관만 타겟팅 할 수 있게끔 되는 거고 577이나 542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 되기 때문에 0.3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은 크기의 혈관을 타겟팅하기에 좋아집니다. 앞에서 이제 했던 수직적인 증명을 통해서 577나노미터를 선택을 했을 때 멜라닌의 흡수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 덜미스까지 어떤 페네스테이가 자타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방금 옆에 있는 표로 이제 증명이 되지만 현재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파장이 길수록 더 깊게 침투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거고 아 물론 이거는 멜라닌이 흡수도에 있는 1200나노미터까지만 해당되지만 베스큘러 사이즈도 타겟팅하기에 알맞다.
이런 것까지 봤을 때 577 나노부터 선택이 좋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웨이브 랭스에 대해서 봤다면 듀레이션에 대해서 봤는데요. 듀레이션은 저희가 현재 이제 TRT의 개념으로 많이 알고 있는 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아주 중요한 이제 수치죠. 그 수치는 또 어떻게 계산했냐고 보면은 먼저 굉장히 복잡한 수직입니다. 이거를 다 증명하는 거는 너무 지겨울 것 같아서 좀 축약을 하면은 2차원 원형 좌표계 열악산 방정식을 통해서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가우시안 솔루션을 해서 이 수식을 도출을 해낸 다음에 이 수식값이 결국에는 어떤 거리와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를 이제 나누는 수식이 되는데 그 수식을 가지고 전체 직경이 초기의 열 분포와 같다. 우리가 정규 분포하면은 이제 95% 정도 실내 구간 하면 2시그마 하잖아요. 그 구간이 거리와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수많은 수식을 통해서 유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도를 하게 되면은 이 수식이 나오게 되고 첫 번째 이케이션 1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기준을 정해야 되죠. 이제 기준 시간 이제 R이 0이고 이케이션 1이 도출이 되게 되고 이케이션 1에 저희가 이제 초기 2분의 1 온도가 되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 값을 넣고 대입을 해서 수식을 증명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은 저희가 현재 잘 알고 있는 TRT의 값이죠. 하지만 원래 TR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오메트리컬 팩터에서 구조가 원기둥이냐 뭐 구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거 없이 혈관을 원기둥 형태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나온 수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에 수식에서 보면은 알파 값이 있는데 그 열악산 계수거든요. 근데 이것도 계산이 가능해요.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 TRT 값을 아예 이제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결국에는 50 마이크로미터의 어떤 TRT 값이 혈관을 타겟팅하기 위해서 577로는 1.2다까지 도출을 하게 됩니다. 딱 구체적인 값을 도출해낸 것이죠. 이제 구해낸 그 값을 가지고 실험을 해봅니다. 요건 이제 단순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개념인데 단백질은 이 당시에는 지금 뭐 저희가 45도 정도로 알고 있지만 50도 이상이고 70도 이상이 되면 네크로시스니까 그 사이로 맞추자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봅니다. 각각 이제 어떤 플루언스를 가지고 이제 쐈을 때 어느 정도의 온도가 나뉘냐를 실험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원하는 온도를 얻기 위해서는 30도 안 되는 에너지를 써도 혈관을 파괴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록스 앤더슨 처음으로 TRT나 셀렉티브 포스솔멀라이시스의 개념에 대해서 수식적으로 도출을 했다는 거에서 굉장히 좀 기념비적인 논문이라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현재 레이저 치료에 쓰고 있는 그런 많은 파라미터들이 이런 과정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걸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논문을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논문은 83년도 논문인데 이 논문은 이제 첫 번째가 베스를 타겟팅을 했고요. 타겟팅해서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웨이브 랭스를 써야 되냐 그리고 어떤 듀레이션을 좀 써야 되냐 이런 것들을 살펴본 논문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바로 플루언스. 저희가 이제 레이저를 쓸 때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3요소죠. 3요소를 이제 다 나오게 되는데 이 플루언스 값, 에너지를 얼마만큼 센 세기로 때려야 되나도 또 여기서 계산을 해냅니다. 베슬만 하면 재미가 없죠. 저희 제일 많이 시술할 때 신경 쓰는 거 멜라닌. 이 두 가지를 다 살펴봅니다. 베슬과 멜라닌을 타겟으로 했을 때 웨이브랭스, 듀레이션, 플루언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보는 논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논문 제목에서 알겠지만 여기서 SPT란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결국 주장하는 건 같습니다. 주변에 손상 없이, 서라운딩 티슈에 손상 없이 데미지를 입히는 것이고 우리가 멜라닌이든 베슬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크게 수많은 타겟들을 프리사이즈한 에이밍, 정교하게 에이밍할 필요 없이 막 쏴도 거기만 타겟팅 되게끔 하는 마이크로 썰저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논문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테크닉을 SP라고 당시에는 했는데 현재 SPT, 셀렉티브 포토썰멀라이시스라고 부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그림이 이 논문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고 각종 레이저 교과서에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림 보면은 여기 이제 X축이 거리고 Y축이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X축의 거리라는 거는 이 타겟들이 산재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딱 한 점에 있지 않고 여러 군데 나눠져 있는 타겟들을 넓게 에이밍 없이 쐈다는 의미고 그때 온도 변화를 보는 그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 처음에 있는 온도에 이제 레이저를 쏘게 되면은 레이저 끝날 때쯤은 이제 T2까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TRT가 2분의 1의 온도가 되는 시간이라 했으니까 TRT가 지나면 이 온도 구배의 절반에 해당하는 T3로 가게 되고 이 TRT가 지남에 따라서 나중에는 온도 평형에 이른 T6까지 낮춰지게 되는데 이 그림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 타겟들은 다 우리가 이제 코아굴레이션 네크로시스를 일으키는 75도 이상으로 온도 올라가지만 우리 주변 조직들은 전혀 손상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셀렉티브하게 저희가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를 이 그림 하나로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에서 그 복잡한 수식들을 이 멜라닌에 적용해서도 사실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 과정이 또 너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추격을 하면은 여기에서는 우선 하나 더 멜라닌의 지오메트리카 팩터를 고려합니다. 예전에는 베슬만 하기 때문에 원기둥만 해서 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구 형태의 멜라닌을 이제 지오메트리카 팩터를 고려해서 다른 값의 TRT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구해진 구형 타겟의 TRT는 다음과 같습니다.
V형이라 되어 있죠. 평균적인 크기를 고용했을 때 TRT값은 50 나노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뎁스는 이렇게, 멜란이 이렇게. 스펙트럼은 아까 얘기했듯이 1200 전까지는 1200 나노로 가까워질수록 멜란이 적혈수된다, 이런 것들을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TRT를 구했다면은 앞에 과정을 다 생략하면은 새로운 개념이 증가하죠. 플루언스.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또 계산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통해 계산을 합니다. 온도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온도 변화를 얻기 위해서 에너지 값을 어떻게 줘야 되고를 다 계산을 하게 되고요. 또 값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옥시헤모글로빈, 혈관을 타겟팅 할 때는 577 나노미터를 아까 사용했기 때문에 1.1줄 에너지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아까 논문과의 결과 값이랑 같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멜라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논문에서 351, 이제 엑시멀을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는데 0.01줄만 있어도 가능하다. 그리고 700 나노 같은 경우에는 0.1줄만 있어도 도달한다 라는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도출해낸 결론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험까지 해보게 되는데요. 혈관 같은 경우에는 그 햄스터 볼이 바깥에서 보면 털을 가득하지만 얘를 이제 안에서 보면은 혈관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고 잘 보이는 조직이 있거든요. 거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되고 0.5줄에서 2줄까지 에너지를 높이면서 실험을 했을 때 저희가 예상했던 결과와 마찬가지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멜라노좀을 대상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또 이제 실험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합니다. 이제 낮은 파장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최대한 이제 흡수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걸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험했을 때 마찬가지로 전자현미경상에서 이 멜라노좀 주변에 세포 소기관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 이 멜라노좀만 선택적으로 파괴한 전자현미경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원하는 주변의 티슈 데미지 없이 셀렉티브하게 한 타겟만 없앨 수 있는 SPT라는 개념이 여기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SPT에 대한 개념까지 완성이고요. 그 이후로는 또 다른 개념이 나오죠. 익스텐디드 셀렉티브 포토다이어리즈 나오고 그에 대한 이제 반론의 논문도 나오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는 오건용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